어딨냐? 재밌어. 아, 태성아. 혹시 가볼래? 가볼래? 아니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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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어? 뜨거워, 태성아. 우와, 잘 됐다. 우와. 아, 성공했어? 되긴 했는데. 뭔가 이상해? 아니, 어떨지 모르겠네. 야, 잘 만들었는데? 어. 와. 만지면 안 된다. 맛있는 냄새. 우와. 맛있는 냄새. 알아줬어. 얘는 진짜 쿠키 같다. 이거 파는 거 그거 같아. 그치? 응. 태성이가 엄청 잘 만들었네. 맛있어 보여, 다. 진짜? 응, 맛있죠. 먹어볼래, 태성아, 이거? 우리가 만든 거잖아. 응. 아빠 한 개 먹어봐. 응. 꼬리 먹어봐. 꼬리. 오, 고맙습니다. 맛있네? 응. 완전 괜찮은데? 응. 맛있었어. 응. 야미. 야미, 야미. 야미, 야미. 뭐야? 이렇게 동시에 해줘. 진짜 어, 태성이가 너무 고맙다. 그것만 가지고. 되게 지금 그냥 가족 같아요. 로켓 모양. 이거. 나 왜 이렇게 뭉클하지? 그렇지. 어, 나만 그런 거 알지? 아니, 그렇다니까. 애기들은 저렇게 잡으러 오는 걸 좋아하더라고. 이태성아, 이태성아 보러 가야겠다. 어딨어? 바람개비야, 돌아와. 바람개비 봤어? 봤어? 아빠한테 바람개비. 괜찮게 돌려. 야. 아빠 날라가야 돼. 어, 진짜 열로 갔어. 날라가라. 야. 어, 방향 여기다 해야 돼. 아, 안 돼. 너무 좋아한다. 쿠키 만든 것도 제일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. 태성이도 잘 따르고 잘 놀아주고 해서 친해졌더라고요, 많이. 고마웠죠. 둘 다한테 고마웠어. 태성이랑 소민 씨한테 둘 다. 7살 아들이면 엄청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몸으로 못 놀아주거든요. 근데 소민 씨 진짜 잘 놀아주네요. 못 놀아주는데.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. 진짜 왔는데 낯도 가리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아 어렵다 막 이랬는데 아이가 몇 시간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. 저한테 오고 낯을 가리는데도 그래도 좋아하고 같이 놀고. 우와. 오는 거 봐. 아 너무 다행이다. 덕현 씨의 가족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. 아이한테 좀 너무 고마웠죠. 소민 씨도 너무 잘했어요, 정말.